제가 만약에 이 대회에 들어가서 저 스타팅 블록에 발을 올리고 그 총성을 기다리고 있으면 긴장을 안 하던 사람도 긴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던 저도 이 통성이 울리기 전에는 굉장히 긴장이 되거든요. 네. 자, 그만큼 우리 선수들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확인되는 바로는 스타팅 레인 쪽에 20대 1조의 선수들이 먼저 출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정현우, 그렇습니다. 우병우, 지한울, 박종준, 김세원, 최승윤, 이명섭, 민경남까지 총 8명의 선수가 20대 1조에서 100m 레이스를 펼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선수가 좋은 기록을 수립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0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좋은 선수들은 11초대까지도 충분히 기록이 작성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장 레이스에서는 8번 레인에서 뛰어야 하는 민경남 선수는 아마 레이스를 펼치지 않는 것 같고요. 7명의 레이스, 오늘 경기 첫 번째 레이스가 방금 출발을 알렸습니다. 빠르게 치고 나오는 선수는 역시 우병호 선수, 2번 레인에서 빠른 스피드, 피니시 라인까지 하지만 마지막에 또 치열한 다툼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우병호 선수가 제일 먼저 골이 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병호 선수 폭발적인 스타트를 함과 동시에 중간 질주와 가속 질주도 아주 좋았거든요. 네. 당당하게 1위로 골인을 했는데요. 자, 정확한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5번 레인과 6번 레인에서도 상당히 빠른 후반 가속 능력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초반부터 레이스를 많이 올렸었던 우병우가 마지막까지 그 페이스를 잘 유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조 경기에서는 2레인에서 출발하게 된 우병우 선수가 가장 먼저 골인을 했는데요. 네. 자, 공식 기록은 전광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정현우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수들이 순식간에 경기를 치르고 또 이번 경기는 첫 번째 경기였다 보니까 더더욱이 힘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조에서 출발한 선수들이 가장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마지막에는 여자 10대, 20대, 30대 2-3위 싸움이 상당히 치열했었던 20대 1조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병호 선수가 마지막까지 발을 쭉 뻗으면서 10대... 번째 조의 기록입니다. 우병호 선수가 11초 8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와 3위의 싸움은 0.01초 차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대로 11초 후반이나 12초 초반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우병우 선수가 첫 번째 조에서 아주 좋은 기록을 작성해줬네요. 그렇습니다. 11초 80의 기록이라면 분명히 뒤에 레이스를 펼칠 선수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는 기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1초 80이면 아직까지는 빨간 깃발이 들려있고요. 운동끈을 좀 끄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심판이 빨간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출발을 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자, 모든 선수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빨간 깃발이 아니라 하얀 깃발을 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조의 기록입니다. 우병호 선수가 11초 8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와 3위의 싸움은 0.01초 차이였습니다. 1위 기록이라면 분명히 뒤에 레이스를 펼칠 선수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는 기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1초 80이면 충분히 메달권을 한번 노려볼 만도 한데요. 네. 하지만 20대 선수들이 워낙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초 중반 정도는 뛰어야만 메달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20대 2조 선수들은 1조보다 더 좋은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들의 100m 레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몸을 좀 풀고 있고요. 2조의 레이스 방금 출발을 알렸습니다. 초반부터 2번 레인과 4번 레인 이승범과 강민수의 레이스가 빠르네요. 강민수가 대단한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수 선수가 가장 먼저 골인을 했는데요. 자, 아마 11초대 중반의 기록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할 만큼 좋은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레이스 초반부에는 2번 레인에서 뛰었던 이승범 선수가 강민수와 비슷한 페이스를 보였지만 중반부부터 강민수 선수가 빠르게 치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타트는 이승범 선수가 좋았지만 중간 질주와 가속 질주는 강민수 선수가 폭발적이었거든요. 네. 자, 강민수 선수의 공식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초 중반 정도는 충분히 나왔을 것 같은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중반부부터 빠르게 스피드를 올리더니 다른 선수들을 가볍게 제쳐내는 정말 엄청난 페이스의 레이스를 보여줬던 강민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록이 나왔었는데 이 기록이 제대로 나온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강민수 그렇습니다. 선수가 제일 빨리 들어왔던 걸로 확인이 되긴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기록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기록을 보니까 앞에 네. 1조에서 참가했던 기록이 그대로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럼 2조의 기록도 나오는 대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3조 선수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3조에서는 워낙 좋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마 금메달은 3조에서 출전한 선수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조는 아주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합판을 쳐 이렇게 8명의 선수가 출전하겠는데요. 2명의 외국인 선수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파블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지리아 출신이거든요. 네. 제가 좀 전에 만나보니까 본인 최고 기록이 10초 99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약간 쌀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11초 초반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파브르 선수의 기록이 얼만큼이 나올지 집중이 되는 3조의 레이스입니다. 20대 3조 레이스 출발했습니다. 가장 끝 레인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파브르보다도 빠른 스피드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김영광 선수가 빠릅니다. 김영광과 파브르 마지막 피니시 라인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광 선수가 예상을 뒤엎고 1위로 골인을 했는데요. 네. 자, 김영광 선수도 11초대 중반은 충분히 나온 것 같거든요. 자신의 최고 기록이 10초 99다라고 당당하게 우승한다라고 장담을 했었는데 김영광 선수에게 오늘 레이스에서는 덜미를 잡히고 말았네요. 뭔가 예상치 못한 적수를 만난 느낌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스타트부터 파울로 선수가 치고 나오지 못했어요. 네. 자, 가속 질주는 좋긴 했습니다만 김영광 선수가 워낙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1위로 꼬리를 했습니다. 후반부에 들어서는 그래도 파브르 선수가 김영광을 많이 따라잡는 모습은 있었는데 김영광의 초반 네, 이렇게 레이스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기록도 아마 1조의 기록이 그대로 나온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기록이 계속해서 좀 잘못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파브르 선수의 선전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다른 선수가 활약을 했던 만큼 4조에서도 그런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파브르 선수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브르 선수가 중간 이후부터 김영광 선수를 네, 그렇습니다. 자, 김영광 선수가 파브르 선수를 제치고 놀라운 스피드 능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2조에서 참가했던 강민수 선수의 기록을 능가하지는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11초대 중반 기록은 충분히 작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11초대 중반의 기록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승범과 원재희 선수가 2위와 3위를 차지했었는데 기록상으로만 따졌을 때는 강민수 선수를 제외하면 1조에 있는 2, 3위보다는 좀 스피드가 느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0초 99라는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자, 오늘 이 대회는 충분히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현장에는 5명의 선수가 일단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5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박광호, 도태우, 정산, 김재훈, 정대영까지 5명의 선수가 레이스를 방금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빠르게 치고 나오는 박광호인데요. 마지막에 정대영 후반 스퍼트를 보여줍니다. 정대영이 4조에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네, 정대영 선수 공식 기록을 차지하게 됐을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4조의 레이스 초반에는 박광호 선수가 오히려 좀 빠르게 치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요. 네. 자, 정확한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4조의 레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5명의 선수가 트랙을 맡았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정대영 선수가 치고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자, 중반 이후부터 정대영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왔죠. 네, 하지만 박광호입니다. 네. 11초 97의 기록인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11초 7에서 8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 11초 97을 기록하면서